자,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테린 포장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1128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 10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테린 포장에 대한 영상을 이전에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매 전략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테린 포장에 대한 이슈와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린 포장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골판지 생산 업체입니다. 골판지 생산 업체고, 최근에 코로나 19 사태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택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택배 포장이 결국에 뭐예요? 박스로 포장을 하죠. 이 박스를 결국에 이제 골판지로 만드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택배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골판지 수요도 좀 늘어나는, 이런 이제 수혜주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굉장히 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흐름들을 나타냈었고, 동시에 이제 10월 초에 또 다시 한번더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대양제지라고 하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골판지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질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테린 포장이 반사 이익을 볼수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그때 또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했었던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5일 날 상승을 했을 때 대양제지의 공장 화재로 골판지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다른 골판지 업체들의 이제 반사 이익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골판지 수요 증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줄곧 하락 추세를 그려오다가 이 하락 추세에서 드디어 이제 올해 좀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이 종목이 어디선가 모르게 바닥권에서 대량의 매수에 거래량이 좀 들어왔던 모습이고, 이런 거래량을 통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이동평균선을 다시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평선들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돌아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9월 2일 날 들어왔었던 이 대량의 거래량을 꺼보면 밑으로는 한 3,800원, 3,9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지지라인이고, 위로 가면은 이제 한 4,95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인데, 계속해서 이 안에 박스권을 그렸던 거죠. 한두달 정도를. 그러다가 어제서야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쉬어가는 이런 모습들인데, 오늘 쉬어가는 모습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오늘 종목이 한3% 정도, 4%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안 나와요. 오늘 뭐 시장의 하락 때문일 수도 있고, 어제 단기적으로 장 막판에 올라갔던 부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오늘 하락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리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하락은 아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10월 15일 날 이때 당시에도 엄청난 이 매수의 거래량이 유입이 됐거든요. 매수 거래량이 유입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탄력은 쭉 빠졌지만 결국에 이제 뭐 하루 이틀 또 지나니까 또 급등이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듯이, 이 종목의 수급 10월 15일 날뭐 이렇게 해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온 부분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아직 뭐 크게 빠져나간 흔적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가 5일선 위에 있죠.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주가는 5일선 위에서는 얼마든지 급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부분인데, 5일선 위에 주가가 이렇게 머물러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게 오늘 당장은 좀 쉬더라도 내일 또는 이후에 얼마든지 급등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잘 보시면, 지난번에도 5일선이 쭉 살아있는 상태에서 한 7%인가요? 조정이 나오다가 다음날 갑자기 12%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들. 오늘 같은 경우도 쉬어는 가지만 결국에 주가가 5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수급이나 이런 것들, 단기적으로 유입
주입된 수급이나 주가가 5일선이 살아있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이 5일선 이탈 전까지 또는 수급이 이탈이 나오는 흔적이 생길 때까지는 뭐 일단은 보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어제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긋했던 이 박스권이 또 돌파가 됐습니다.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전에 여기에 이제 강한 저항대는 앞으로의 하나의 강한 지지 라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랬을 때 지금 테린 포장은 오늘 좀 쉬어가고 있는 거지, 뭔가 이제 매물이 막 터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밑으로 누군가가 팔거나 뭐안 좋게 보고 이렇게 물량이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잠시 잠깐 좀 쉬어가고 있다. 이런 국면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일선 이탈 전까지 또는 수급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뭐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만 수급이 이탈이 되거나, 뭐 수급의 이탈의 흔적이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5일선이 이탈하거나,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이 종목을 또 바라봐야 되겠죠. 그때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어차피 수급을 보시면 이게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종목이지만은 이 종목의 주포가 외국인도 아니고요. 뭐 딱히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세력이나 이런 애들이 뭔가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고 거래량을 만들어내지 않나 싶은데, 뭐 투신의 입장에서도 13,000주 들어왔다, 13,000주 나가고 7,000주 들어왔다, 7,000주 나가는 거의 단타죠. 그래서 투신도 이 종목을 그냥 단타의 관점으로 대응을 해 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움직이는 이 수급과 그리고 주가가 5일선이 이탈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이두 가지의 문제가 없다면은 보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테린 포장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장중,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라는 내용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 댓글로서 이렇게 계속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현재 시간 9시 사조 시푸드 현재가 4,8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995원, 손절가 4,7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해서 연이어서 무료 추천 종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